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요 근래 자전거 사이클 쪽에서는 핫 아이템, 굉장히 대박 뉴스가 있죠. 바로 DI2 버전이 울테그라까지 나왔는데 이제 신 버전으로 23년에 105까지 DI2가 적용이 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금액은 224만 5천 원인가의 소비자 가격인데 울테그라보다는 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데 그 제품을 저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DI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크랭크는 솔직히 뭐별 필요가 없죠.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게 34T입니다. 기본으로 나온 게 12단으로 나와서 11에 34T가 나왔어요. 11에 34T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별 그게 없고 제가 볼 때는 레버죠, 레버. 이 간지 레버. 간지 레버. 지금 전국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장님들한테는 입고가 돼 있죠. 입고가 돼서 솔직히 듀라이스 입고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케이블 방식의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고 계셨다면 요걸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까보면, 레버 쪽을 보면, 레버를 보면, 자, 요렇게, 로터, 아, 여기 있구나, 캘리퍼. 캘리퍼 보면 여기 105라고 써 있습니다. 105. 요게 들어있고, 뭐 이거는 어차피 기존에도 많이 있었으니까, 기존에도 많이 쓰고 있었으니까 상관없는데, 요게, 자, 보이십니까? 이 레버, 안쪽에, 요거, 요거, 징징이, 징징이. 야, 이 징징이가 105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와, 이제, 솔직히, 최근에,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저도, DI2를 쓰고 있지만, 그 전까지, 야, 그래도 케이블 감성, 요, 케이블 감성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105라고 있는 게 딱히 없네. 이제, 이렇게 105라고 되어 있는 게, 과연 이게 될까라고 생각은 어차피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듀라이스에서 도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게 모든 시스템인데 지금은 이제 105 거의 입문 단계 그리고 최근에 105를 장착한 자전거들이 출시 예정이고 출시가 되어서 입고가 된다는 게 있는데 금액도 350만 원대? 그러니까 이게 22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완성차 차대를 사고 이렇게 하면 350만 원대에 완성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입문할 때 DI2에 105 DI2 로드 자전거를 입문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가까이에서 살수 있냐 그러면은 구매를 하거나 보고 싶은 분들은 한국자전거정비협회 회원사들에 문의를 하시거나 하시면 아니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사시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좋은 추천할 수 있는 매장을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전국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는 조금이라도 가까운 그리고 정비나 판매, AS 서비스 이게 다잘 되는 그런 곳을 추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초절정 간단하게 시마노 105 DI2가 출시되어서 뒤늦게만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방송을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했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224만 5천 원을 투자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DI2 징징이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듀라이스나 울테그르나 DI2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때깔 차이하고 금액 차이, 무게 차이 이건데 그래도 성능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울테그라를 많이 썼는데 얘가 출시해서 DI2, 105 DI2가 출시하면서 울테그라보다는 듀라쓸 바에 울테 쓸 때보다는 105를 쓰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출시됐다는 건좀 대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가까운 매장에 한국자전거정비협회 매장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첫 카메라로 첫 영상을 이걸 찍어보네요. 이상 좋은 생각 황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